일단 고기부터 일단 먹을게요. 죽인다. 여기에 콩나물이 들어가 있어. 고기도 살이 봐봐요. 너무 포동이야. 이게 참고로 소짠입니다, 여러분들. 어때? 맛있겠네. 와. 살코기 봐봐. 원래 감자탕 뼈 같은 거는 손을 뜯어야 돼, 이거는. 밤 샜어요. 와. 뜨겁다. 양육장을 많이 좋아하시네. 제가 그 먹방 해드릴게 한번. 저 양육장 좋아해요 진짜. 아, 해장을 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계란도 줘요. 두 개는 주는데. 아, 국물 너무 먹고 싶습니까? 고기 완전 말랑말랑해. 근데 채팅이 왜 시드님하고 삐삐찌님하고 은하님이랑 그 멤버들 그대로 여기 밑에 맛있거든요, 이거. 여기 김치 까놔야겠다. 응? 왜? 먹고 싶어. 왜 이게 안 까지 지금? 아, 쟤 다 치우고 있어요. 우리 콘이 살아있나 아직도. 언니도 이런 거 먹어야 되는데, 감자탕. 이런 거 먹고 싶을 거 아니야, 지금. 감자탕인 것 같은데. 와. 국물에 콩나물 들어가서 시원해요. 콩나물이 들어가서 시원해. 고기 한 장 하십시오. 고기 안 찢어요 진짜. 완전 말랑말랑한데. 엄청 말랑말랑해요. 맛있다. 다들 밥 챙겨 드시나요? 시드르님은 아침밥 드신다는데 어떤 거 드세요? 아침이 역시 밥맛이 훨씬 좋긴 하다. 시댁이랑 콩나물이랑 같이 들어갔어요. 이게 얼마라고? 이거 2만원. 이게 2만원이에요. 아, 아직도 아프냐고요? 아파요. 아직 다 안 나와서. 너무 먹는 데만 집중한 것 같다. 배고파서. 배고파서 바빠. 아, 돼지 김치찌개 드세요? 아, 돼지 김치찌개 진짜 맛있죠. 어, 제가 먹었던 건데? 시드님 오늘 먹었던 거 끓이신 거야? 그러신 것 같은데? 아, 먹는 거 힘들어져.
아직도 잘 안 나왔어요. 쉽게 안 나와.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찢어져서 쉽게 안 넣었나 봐요. 아 뜨거. 대신 씹어주고 싶다. 대신 씹어주고 싶다고. 형님 대신 뭐 씹어주고 싶습니까? 저희도 먹방 보면 그래요. 아 진짜 대신 먹어주고 싶다. 이거 또 남아서 남겨서 먹고 싶겠다. 연님 들어가보세요. 들어가세요. 감자탕은 감자 들어가고 뼈가 들어가서 감자탕 아닌가? 맞는 것 같아. 뼈장은 뼈장구만. 묵은지 감자탕은 묵은지가 들어가서 감자탕이고. 은하님이 먹을 줄 아시네. 밥 비벼 먹어야 돼 이거는 좀. 허 뜨겁다. 너무. 아... 괜찮나? 그럴까? 야, 그러자. 니 쪽이 나봐. 내 쪽은 하나다. 내 쪽은 아, 먹어봐. 그래? 와, 하나 됐다. 왜 안 잡아냐? 어떤 게요? 얘기 먹어봐. 지려. 먹어. 아, 지려. 아, 레이먼 김이요? 닮았단 말이 많아요, 레이먼 김. 대장은 겨자 소스 안 주는 것 같아요. 감자탕에 겨자 소스 찍어 먹어요? 원래 음식점은 다 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주는 것 같아. 이윤복은 뭡니까? 에이, 와, 나 얼큰하다. 미치겠다. 좋다. 싸나있네, 그래. 아, 이거 겨자소스에. 어, 초짜, 저희는, 나는 초장에 찍어 먹을 것 같아. 겨자는 맵지 않을까요, 저? 제가 소스는? 와, 살 오진다. 살 봐봐, 와. 붕덩. 국물 땡기지, 여러분들. 원래 감자탕 국물이 또 미치지. 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삐삐찌님, 그, 저희 방송, 시, 그, 채팅 많이 치는 것도 많이 떴던데, 그 2위로 막, 랭킹. 저희 방에서 랭킹 2위에요, 삐삐찌님이. 채팅 많이 치는 걸로. 뭐 또 김조아입니까? 여기 무슨 들깨가루 같은 거 뿌려져 있네. 들깨가루 같은 거 뿌려져 좀 맛있다. 이기겠습니까? 너르 형님. 너르 형님 이길 수가 없던데. 아무리 미피치님이어도 거의 그냥 너르 형님은 24시간이야. 거의 다 1위에요. 누나님이 딱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먹을게요. 약간 감자탕에 들깨 가루가 살짝 있으면은 더 고소하고 좋지. 와, 내가 다들 아, 진짜 아침은 이런 얼큰한 국물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아, 좋다. 10시간 방송 보기 좋다고요? 그래요? 어, 셋짤님 오셨습니까? 너 어떻게 알고 왔어?
순간이동 해가지고. 감자. 와, 이 감자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야, 나 밥 두 그릇 먹어야겠다, 느낌. 한 그릇만 먹을래 했는데 안 되겠다. 지금 또 제대로 먹고 못 먹고 나서. 야, 힘들다. 시간 충분해. 니가 너무 커진 거 아닌가? 너무 배고파. 잘 먹네, 휘동이 요새. 큰나물이랑 우거지가 진짜 잘 어울려요. 이렇게 해서 큰나물이랑 아삭 시키는 거랑 우거지랑. 와, 이게 진짜. 밥두개 안 시켰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와, 진짜 맛있다. 생방송이에요. 생방송이에요, 생방송. 야매국당님. 생방 맞아요?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미칠까. 아, 살찐디. 어, 재치는 것 같다. 써도 요새 잘 안 해요. 저 민주야, 민주야. 민주야. 회장한 느낌이죠. 약간 나도 그 느낌이야. 술 안 먹었어, 근데. 감자 맛있죠? 네, 요즘 감자 진짜 맛있네요. 성이 이씨인데? 성이 이씨고 중간이 민주예요. 네. 우리 혜민의 생방입니다. 성이 이씨예요. 네, 민주예요. 이태구, 나는. 왜요? 이씨 많습니까? 저 좀 여자 이름이에요, 좀. 여성스럽잖아, 똥개. 약간. 감자탕이 배달이 안 되니? 아씨 지금 갖다 버려야 돼, 거기 사는 거. 진짜, 맞지? 여자친구 없어요. 여기서 면상이 넣으면 맛을 배릴 것 같아. 요새 텀더러 되어 있긴 있네요.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니까. 똥개는 제 이상형이에요. 흐흐. 아, 그래요? 제가 왜요? 뭐가 좋아서 제가 잘 먹어서 보기 좋나요? 예? 보기 좋아가지고 이상형이세요? 저희 아침 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 우리 은하님 들어가세요. 너무 배고프죠? 와, 죽인다, 죽여. 이거 누구구나? 응? 아, 은하님. 좋아서 은하님. 눈 수고하셨어요, 은하님. 초콜릿 잘 먹을게요. 제 눈매가요? 그래요? 신기하네.
뭐 닮은 뭐 닮은 거 나쁘지 않죠. 부정 올려줄까? 초콜릿 먹은 거야?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인사 남겨줘. 어떻게 사진, 먹는 사진 찍어도, 찍어도 먹는 거 아니에요? 저 야무지게 씹는 것도 찍어서 드릴게요. 네. 나 속상 있는데, 나는. 저 쌍꺼풀 두 쌍이에요. 양쪽. 모바일 창고가 제 쌍꺼풀이에요. 오늘 거, 어제 거, 어제 거. 화면에서는 쌍꺼풀 안 보여요, 서로. 얘가 똥개차 날 남자다라는 게 좋아하는 사람 많다. 그리고 아닌데 느낌도 인기 많던데. 아 더워. 나도 불러. 전 섬세해요 원래. 아, 너무 잘 먹네 진짜. 밥 먹나? 적당히 먹어야지. 찐다. 네? 아, 나 바로 자야 되는데 지금 피곤해. 아 처음에 몇 번 하다가 자야 될 것 같아요. 아 나도 이거 먹으면 늦게 잘 것 같은데. 저 24살이에요 24살. 살이 진짜 큰데. 원래 25,000짜리 시킬걸 이게 안돼. 25,000 시킬걸 안돼. 감자탕 이상해. 소짜면 시켜도 많이 죽긴 하더라. 어디는 여기는. 왜 또 놀래요? 형은 26살이야 거의 그냥. 와 까먹기는 여자 차이가 궁합도 안 본다고요? 규칙 같은 거요? 아, 못 참을 것 같아요? 저 규칙 잘 안 지켜요. 제가 좀 게을러서. 여기 근데 고기도 진짜 딴 데 먹으면 진짜 여러분들 고기 원래 조그만 거 보내주는데 고기를. 와. 아, 둘 다 잘생겼어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쁘시고 잘생겼어요, 여러분들. 너무 애모에. 여러분들도 되게 잘생기셨습니다. 네, 애모에 너무. 전남 살아요. 광주. 살아있네요 그냥. 아, 와 형님은 나이가 26살이야 사투리요? 사투리 잘 써요. 이거 지금 말하는 평상시도 다 사투리예요. 제가 근데 약간 경상도 말 들어서 약간 경상도 사투리라서 사투리 잘 씁니다.
방송 오래 해요. 네. 와우, 굿짜. 언버블, 리버블, 그냥. 어? 아니, 간주 사는데, 경산 사투리도 쓰고, 여러가지 사투리 쓰는 것 같아요. 여러가지 사투리 쓰는 것 같아요. 저 꺼도 될 것 같아. 야식은, 아침은 좀, 편의점 먹방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좀 살짝 후회 중이야. 아, 간단하게 먹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생각들이 다 같아. 배부르면 약간 또 생각이 나. 야, 이거, 혹시, 핥았나? 아, 나. 그래? 아까 먹었어. 볶음밥까지 만들어서 먹으면은 배불러서 잠을 늦게 자야 되잖아. 아, 지금도 미치겠다. 배불러 자야 돼. 바로 바로 자야 돼가지고 일찍 한번 있다니까. 다이어트 해야 돼요. 네, 살 16kg 쪘다니까요. 배불러. 어떤 생각 방송 안 해요. 와. 행복했나 봐요. 지금 생방 맞아요. 담은지 문신 문신 아니에요. 스티커예요, 스티커. 스티커. 아, 잘 먹었다.